윤석열 대통령이 안와르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북한군의 파병 등 러북간 군사 협력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안와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반갑게 악수합니다. 윤 대통령이 내년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한국을 공식 방문한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먼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교역, 투자, 인적 교류를 넘어 국방, 방산, 그리고 그린 수소, 핵심 광물을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Peace and security, economic culture, education, tourism, regional global issues, and also the new digital AI energy issues.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과 러북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안와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우리나라에 FA-50 경공격기 18대를 도입한 말레이시아와 방산 협력을 확대하고 말레이시아가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보유국인 만큼 공급망을 위한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5년 만에 협상이 재개된 양국 간 FTA 협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2025년까지 양국 FTA 타결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양자 관계를 넘어 한 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라트비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지난주 남미 순방에 이어 이번 주에도 외교 성과에 집중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